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열리고 전하는 대한역사문화원의 한국 군현대사 바로알기 특강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국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48년 8월 15일 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해치고 드디어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의 땅 조선을 주목하셨고 종의 멍해를 짊어진 채 고통받던 조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조선 탈출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조선을 자유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조선에 온 선교사들은 조선에 복음을 심고 학교와 병원,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좋은 것을 조선에 이양하여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전해준 자유의 복음은 1899년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승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되는 거룩한 나라 선진한국과 자유를 선포하는 나라 선교한국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탄생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 36년의 일제식민통치라는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던 일제식민통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막을 내렸고, 1945년 8월 15일, 감격스런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해방과 동시에 완전한 독립이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좌우합작 공산주의 그리고 공산폭동이라는 건국의 걸림돌에 막혀 3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국을 위한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48년 8월 15일,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과정은 우리를 여러 번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건국 과정 전체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구원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과정은 절차에 있어서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높은 수준이었고, 자유공화정을 채택한 나라들의 모델이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절차는 이랬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자유총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1948년 5월 31일 자유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건국 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그 국회가 헌법을 만들어 공포했죠. 1948년 7월 24일, 간접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취임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하는 정부 수립 선포식으로 건국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자랑스런 건국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첫 번째 관문은 1948년 5월 10일 시행된 자유 총선거입니다. 자유총선거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로 모든 국민에게 일제히 자유를 준 놀랍고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유총선거의 진행 과정과 그 의의에 대해 알아볼까요? 5월 10일 시행된 자유총선거는 남한의 각 선거구에서 총 200명의 국회 의원을 선출하여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회는 입법부로 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때문에 한 나라를 건국함에 있어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하는 기관이 바로 입법부입니다. 그래서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 의원 선거가 건국 과정에서 가장 먼저 시행된 것입니다. 해방 직후인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신탁통치를 결의하고, 그 실행은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1947년 9월 17일, 미국은 한반도 독립문제를 UN으로 넘겼죠.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는 미국측 의견이 대거 반영된 결의안을 채택하고 표결에 붙여 한반도의 독립을 위해 남북한 단일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한반도의 선거를 감시하고 협의할 권한을 가진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즉시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반도에 파견할 임시위원단은 총 9개국으로 구성하고 한반도에서 시행될 선거의 방식은 성인 보통선거제에 기초한 비밀투표 방식에 의해 실시될 것이며 각 선거구의 인구 비례로 대표를 선출하여 선출된 대표들로 국회를 구성하고 한국의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UN총회의 남북단일선거 결정이 전해지자 남한은 남북단일선거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UN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더구나, 이제껏 이승만 박사와 마음을 같이 하던 김구 선생이 총선거를 반대하고 나서며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이승만 박사와 대립하며 총선거 실시에 재를 뿌렸죠. 이런 상황에서 1948년 1월 7일 필리핀, 엘살바도르, 프랑스, 중국, 인도, 시리아, 호주, 캐나다 총 8개국의 대표가 UN 한국임시위원단 자격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8개국 모든 나라가 총선거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필리핀, 엘살바도르, 프랑스, 자유중국은 총선거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지만, 인도, 시리아, 호주, 캐나다는 총선거에 부정적이었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비롯한 남한 내 자유 민주주의 지지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맞이에 공을 들였습니다.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은 남한과 북한을 둘러보기 위해 미군정과 소련 군정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미군정은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을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북한의 소련 군정은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38선을 넘지 못하도록 강력히 저지하며 선거를 방해했습니다. 소련의 방해로 북한에 들어가지 못한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은 남한의 상황만을 살펴본 후 유엔으로 돌아갔고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선거 실시가 가능한 지역 남한에서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고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가 불가능한 북한 지역에서는 추후 선거를 통하여 통일 정부를 구성해 참여도록 하라. 당시 남한에는 남과 북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넘는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를 치를 조건이 충족되었고. 유엔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1948년 5월 10일 자유총선거를 남한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왜곡한 세력들은 50총선거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로 남한 내 많은 사람이 50총선거에 거는 기대는 대단했습니다. 우선 총선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놀랍습니다. 총선에는 모두 948인이 입후보하여 평균 4.7대1의 경쟁률을 보일 만큼 후보자들의 선거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고, 국민의 대다수가 이첫 선거를 기대하며 홍보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드디어 1948년 5월 10일, 우리 역사상 최초의 선거, 자유총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투표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날 투표에는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노인과 젊은이든 남한에 거주하는 만 21세의 모든 사람이 이 선거에 참여해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행사했습니다. 재미난 것은 당시 문맹자가 많았기 때문에 짝대기 기호로 후보자의 순번을 표시한 것입니다. 당시 많은 문맹자들을 배려한 것이었죠. 지금과 비교해 보면 투표소의 환경이 어설프게 보이지만 무엇 하나 넉넉하지 못한 그때 제대로 된 절차를 따라 대한민국을 건국하려 애쓴 건국 아버지들의 노고가 느껴집니다. 50 총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당시 투표율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95.5% 정말 놀라운 투표일 아닌가요? 우와! 남한 땅에 살고 있던 국민 대다수가 투표에 참여했다는 뜻이죠. 즉 많은 사람이 이 선거를 기다리고 원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50총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공산국가 건국을 꿈꾸던 공산세력들은 사삼폭동을 일으켜 선거를 방해했죠. 공산 폭도들은 5월 10일 선거 당일 제주도 133개의 투표소를 습격하여 선거관리원 15명을 살해하고 선거인 명부 절반 이상을 탈취하여 태워버리고 북제주군 갑을 선거구의 투표가 무효 처리되게 만들었습니다. 공산 세력들은 제주도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폭동을 일으켜서 선거 직전 5주 동안 약 589명을 살해하고 선거 당일에는 62명의 경찰과 공무원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며 선거를 방해했습니다. 공산주의 세상을 꿈꾸는 세력들은 아직까지도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대한민국 전복의 기회를 노리는 중입니다. 그런 그들의 소망을 이루고자 쓰여진 소설이 바로 조정래의 태백산맥입니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분명 허구이지만 마치 진실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조정내는 이 소설에 50 총선거를 엉터리 선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50 총선거 보고서에 총선거를 비난했다라는 거짓을 진실인 듯 써놓고 자유 총선거의 합법성과 당시 국민들의 열망, 그리고 총선거가 담고 있는 의의를 훼손했습니다. 이 소설을 읽은 많은 젊은이들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현재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소설 태백산맥은 대한민국을 저주하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역사 왜곡 1등 공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소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UN 한국임시위원단이 한국 파견 기간 동안 자신들의 활동 내용과 50총선거 이후의 활동 및 위임사항 등에 대한 작성한 보고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위원단은 50선거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사실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갖게 되었다. 첫째. 선거 준비 기간과 선거 당일에 있어서 남조선에는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등 민주주의적 재건리가 인정 및 존중된 합당한 정도의 자유 분위기가 존재하였다. 둘째. 조선 주둔 미군 및 남조선 과도 정부는 선거 수속에 관한 위원단의 건의에 응하였으며 선거 실시는 전반적으로 선거법 및 선거 규정에 부합되었다. 셋째. 선거는 조선의 독립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한 단계로 간주되고 있었으며 이것이야말로 선거인들 앞에 제시된 유일한 실질적인 쟁점이었으며 등록과 투표의 양면에 있어서 높은 퍼센티지를 기록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은 조선의 통일과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이러한 방법을 지지했으며, 따라서 선거인들에게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쟁점들을 제시하지 않았다. 선거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반대는 선거 자체를 보이콧하는 형태를 취했다. 마지막으로 선거감시반의 보고서와 위에 언급한 각 장별 결론들을 고려하고, 또 조선 사람들의 전통적 역사적 배경을 생각할 때 1948년 5월 10일 투표의 결과는 조선의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부분이며 전체 조선 인구의 약 3분의 2에 근접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선거인들의 자유의사에 타당한 표현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즉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보고서의 결론은 50 총선거는 독립을 열망하는 한국인들의 소망이 표현된 합당한 선거라는 것입니다. 50 총선거는 선거의 4대 기본 원칙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이 적용된 수준 높은 선거였습니다. 오직 나이의 제한만 존재하여 당시 만 21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정권이 주어진 보통선거. 신분이나 성별, 학벌, 지역 등의 차별 없이 오직 한 사람이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는 평등선거. 대리투표가 아닌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하는 직접선거. 유권자가 누구에게 표를 행사했는지 타인에게 비밀이 보장되는 비밀 선거가 실현된 수준 높은 선거였죠. 선거의 4대 원칙이 적용된 참정권을 건국 초기부터 시행한 나라가 흔치 않았다는 것을 아시나요? 선거제도를 일찍부터 사용한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진은 1914년에 런던에서 에멀린 펜크어스트라는 여성이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무슨 시위였을까요? 바로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시위였습니다. 참정권이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투표권을 말하죠. 당시 영국은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시행했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참정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에 선거제도가 시행된 1754년, 오직 3.5% 귀족에게만 참정권이 주어졌고, 164년 후인 1918년이 되어서야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과 일정 자격을 갖춘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1928년이 돼서야 21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참정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즉, 19세기 최고 선진국이었던 영국은 선거제도가 시행된 후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을 가지는데 174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너... 자유민주주의의 모델과 같은 나라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도 모든 사람이 참정권을 가지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863년 노예 해방 이후 100년이 지난 196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모든 흑인에게 참정권이 생겼으니까요. 프랑스 혁명으로 자유의 상징이 된 프랑스는 1945년이 되어서야 모든 여성에게 참정권이 생겼고 스위스는 1971년부터 1986년이 되어서야 순차적으로 모든 여성에게 참정권이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50총선거를 통해 단번에 만 21세 이상의 모든 남녀가 그 어떤 제약과 조건도 없이 참정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건국과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신분제의 멍해를 끊는 자유를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와! 이렇게 놀라운 50 총선거를 통해 첫 국민 대표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죠. 원래는 2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어야 했지만 제주 4.3 사건으로 제주도 2개의 투표소의 투표가 무효 처리되면서 198명이 우리나라 첫 국회의원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50총선거에서 선출된 198명의 대한민국 첫 국회의원들은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역사의 첫 번째 국회, 재연국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좀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건국국회가 열린 것이죠. 최초의 국회를 재연국회라 부르는 이유는 헌법을 제정한 국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원들이 모여 대한민국 첫 번째 국회가 열리는 장면입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단상 쪽에는 국회 회의를 인도하는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와 합창단, 그리고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보이고, 맞은편에는 우리나라 첫 번째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첫 번째 건국 국회를 시작하면서 단상 앞에선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 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승만 박사는 우리의 해방과 건국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대한민국 첫 국회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이 고백은 1948년 5월 31일 오전 10시 제1회 국회 속기록, 국회 본회의록 제1호에 기록되어 역사의 기록으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은영 의원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은영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를 시작하는 이날 남북 통일과 민생 복락 그리고 세계 평화를 구했습니다. 이 기도는 이승만 박사가 한성 감옥에서 꿈꾼 선진한국 선교한국과 일치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분단으로 시작한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통일한국의 사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섭리로 탄생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한성 감옥의 꿈과 첫 국회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선진 한국을 이루었고 당당한 선교 한국이 되었습니다. 와! 이제 자유복음통일로 북한을 구원하여 진정한 독립을 이룰 그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